자, 대통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연말까지 국회가 법을 처리하느냐 마느냐, 우리 일자리, 노동개혁, 그리고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일, 국회와 청와대 힘다리기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관련된 얘기 보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페이스북에 뭘 올리는 얘기부터 하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상황인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 청와대에서 기르고 있는 진돗개 다섯 마리의 근황을 소개하면서 네. 자신의 동향까지 다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네. 청와대에서는 진돗개 이름이 이렇습니다. 평화, 통일, 백두, 한라, 금강 이렇게 네. 다섯 마리인데요. 이제 네. 많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분양을 하려고 한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이 삼성동 살 때 네. 그때 주민들이 청와대 가는 기념으로 이 진돗개 두 마리를 두었거든요. 새롬이라 네. 희망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자, 저 장면입니다. 맞습니다. 저게 벌써 3년 2010년 반 전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3년 지난 거죠. 네. 그래서 저 두 마리가 이렇게 다섯 마리를 낳았고, 네. 그 다섯 마리 새끼들이 이제 잘 자랐다. 그래서 다시 삼성동 주민들에게 돌려줄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밝혔습니다. 자, 성탄절을 맞아 하루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는데, 이렇게 산타 복장을 한, 루돌프 복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산타 복장이 아니라? 이런 강아지 다섯 마리. 근데 너무 빨리 크네요. 이 꼬맹이 강아지 다섯 마리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이름을 공모했던 게 불과 한 서너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8월쯤에 이 이름을 공모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다섯 마리의 이름을 붙일까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많은 투표를 얻은 그런 이름을 골라서 다섯 마리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저 늦여름으로 기억하는데 저렇게 작았던 꼬맹이 다섯 마리가 벌써 이렇게 부쩍 큰 것 같습니다. 어쨌건 삼성동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대통령이 했고요.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는 저 군부대도 직접 방문했거든요. 그 얘기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방위원 대체로 연말에 대통령이 찾아가는 경우가 많죠. 네, 맞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경기 연천군에 있는 28사단을 찾아가서 장병들을 위로했습니다. 28사단이 어떤 지역이냐면 기억들 하실 겁니다. 8월에 있었던 북한의 포격 도발, 그때 포격으로 맞대응을 제대로 했었던 아주 전방에서 우수한 화력을 뽐냈던 그런 부대입니다. 이 부대를 찾아가서 장병들에게 특식도 제공해주고 네. 기념품도 주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자, 대통령 발목지뢰의 그 사단, 28사단을 찾았는데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평화 통일을 이루게 되는 날이 머지않아 올 텐데 여러분들이 위기 때 번역을 연기하면서까지 충성심을 이렇게 발휘했다는 이것이 역사에 반드시 기억이 될 것이다. 네, 전방의 군부대를 찾아가는 것, 뭐 과거부터 예전부터 있었던 전통이기도 한데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사실은 대통령보다는 대통령의 딸,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는 영예로서 참석했었죠. 아, 이때는 국군의 날 행사인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 때도 유경수 여사를 대신해서 저렇게 퍼스트 레이디의 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고요. 네. 최근에는 사실은 이제 군부대 방문이 이렇게 잦진 않았습니다만 네. 2013년 12월에도 네. 전방부대를 방문을 했었고요. 그 이어서 두 번째 군부대 전방부대 방문이었습니다. 자, 대통령이 전방을 방문해서 발목질의 때 훌륭하게 역할을 해준 우리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만 사실은 대통령 마음이 한가롭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좀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전화 통화한 것까지는 오늘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정기국회 폐, 그러니까 지난 9일에 바로 직전 전날에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 관련 다섯 개 법안이 있는데 네. 이 쟁점 법안에 직권 상정을 좀 해달라. 네.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이제 여권 관계자의 전언으로 네. 오늘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그동안 계속 밝혔던 대로 도와드리고 싶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요건이 안 된다 해서 직권 상정하기 어렵다는 난색을 표했던 기사가 좀 나와 있는데 네. 글쎄요.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자, 대통령과 국회의장 사이에 논란 계속 이어졌지만 어쨌건 국회의장은 오늘도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해결하겠다는 노력을 보였잖아요. 자, 정윤욱 부본부장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저희 뉴스탑 때 나와주셨는데 네.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선거법 관련된 게 하나 있고 네. 민생과 경제 살리기 관련된 게 있습니다. 네. 두 가지 국회의장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공식적으로 정의하 의장은 선거구 획정 안에 대해서는 직권상할 용의가 있다고 했고 네. 그다음에 관련해서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법에 대해서는 선거구 획정과 달리 직권상할 수 없다는 네. 입장을 지금 밝힌 상태죠. 네.
현재로서는 계속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만 지금 임시국회 자체가 1월 초까지 좀 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여러 가지 조금 절충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정의와 네. 의장도 이렇게 지금 모든 것이 완벽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지만 네. 지금 여러 가지 좀 막후 물밑 접촉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야당도 일부에서는 경제 활성화법 자체에 대한 네. 절충 여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장과 가볍게 악수를 나누는 저 장면, 저렇게 손을 맞잡는 장면이 좀 빨리 보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건 국회의장도 법률적 판단을 좀 다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수진 차장, 이렇게 이제 국회의장이 뿅뿅뿅 하트가 3개 담긴 것을 야당 의원들, 중진들에게 오늘 오후에 보낸 거죠? 아, 최근이죠. 오늘 오후는 아니고. 예, 최근에 보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의화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구 획정 문제는 네. 총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올 연말,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는 정해야만 어떤 법적 공백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네. 이 경제 5개 법안이라든지 이런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여야 합의를 끌어내야 된다. 여기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경제 5개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진 의원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신 것처럼 보낸 겁니다. 예, 네. 하트 문의까지 해서 네. 세상에 완벽한 건 없으니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원하는 것 100%는 다 못할지언정 좀 비슷하게 접근할 경우에는 대승적으로 좀 도와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이렇게 전화를 교신했던 게 자주 공개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얼마나 그런 게 있는지는 저희가 알 길이 잘 없습니다. 다만 몇 년 전에 한번 공개된 적이 하나 있었죠. 네. 이명박 대통령과 그 당시 김형호 국회의장의 사이였죠. 네, 2009년 12월 31일로 기억이 됩니다. 네. 아마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당시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직접 김영호 의장에 전화를 걸어서 직접 노조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네. 그러나 당시 김영호 의장은 이렇게 아마 해명을 저한테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직권상정을 했던 부분들은 약간 사정이 다르다. 네. 예산안 처리와 노조관계법이 같이 맞물려 있었는데 네. 예산안 문제는 직권상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네. 노조 관련법은 야당이 중재한 자체를 좀 약간 직접 처리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부득이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이 직접 전화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네. 당시 상임위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좀 파행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그 후에 계속 들었는데 취재할 당시였습니다만 국회의장이 김영호 의장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전화하면서 형님으로 불렀다. 네. 형님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불렀다는 게 맞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인수위 시절에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각별하고 가까웠던 사이인 건 맞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의회 의장, 대통령도 이렇게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때문에 경황이 없는 가운데 전방을 찾았듯이 국회의장도 오늘 어린이들을 만나서 산타 복장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저 모습이죠? 예, 오늘 국회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방문했는데요. 이 전언에 따르면은 어린아이들이지만 의장님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국회에서 근무하는 사무처 직원들의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정의화 의장도 어린아이들이 네. 알아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아이들이 과연 정의화 의장을 알까요?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직접 듣겠습니다. 반응이 바르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네, 아이들은 이제 뉴스에 나온 사람 아니야? 하고 아무렇지도 않듯이 얘기하는데 그 순진함, 천진난만함이 참 인상적이네요. 아이들에겐 정말 내일, 오늘이 생일이죠. 자, 국회의장이 노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과연 여야가 연말까지 어떻게 처리할지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